노동시장 모형을 소개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장기 총옥 곡선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 대해서 단기 총옥 곡선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 단기 총옥 곡선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단기 총옥 곡선에 뭐 기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도출을 했는데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이유를 이제 단기 총옥 곡선의 위치 단기 총옥 곡선이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단기 총옥 곡선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을 지나고 단기 총옥 곡선의 이동 뭐 위치라고 하는 게 이동이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단기 총옥 곡선이든 뭐 장기 총옥 곡선이든 일단 뭐 총옥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총옥 곡선 하나 예를 들어서 SAS 이렇게 합시다. 이건 Y고 이거는 P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동한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가 P0로 변함이 없는데도 이게 만약에 이동을 했다 오른쪽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P0에서 변함이 없는데도 총생산 또는 총공급이 원래 있던 이 값이 아니고 이 값으로 Y0 다시로 늘어났다 라고 하면 이건 단기 총옥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변해서 총공급이 변했다. 이거는 잘 알다시피 총공급 곡선 상해 이동이고 물가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총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물가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총공급이 증가했다 라고 하는 것은 총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또는 공급량이 변했다.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상해 이동이었고 가격 이외의 요인,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사람들의 선호가 변했다, 대체재의 가격이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커피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도 티의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을 P0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를 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어떤 게 있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나왔듯이 이제 생산성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형에서 그 A라고 했던 거 이것이 이제 생산성 충격인데요. 뭐 이거 간단하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가 변해 가지고 이제 이 늘어나는 거는 미안합니다. 이 그림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여기 좀 P0, P1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P0일 때 이 총옥 곡선상의 생산량이 Y0라고 합시다. P0일 때. 근데 물가가 P1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Y0가 나타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P0일 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밑에 쪽에 있고 공급은 이제 W바에서 그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평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고용량 L0가 결정이 되고 그 L0를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은 Y0가 이제 생산이 되니까 P0일 때 Y0인데 P1으로 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W 바는 변함이 없고 이게 이제 P 곱하기 A 곱하기 F 다시 L이기 때문에 A는 변함이 없는데 P0가 P1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B 점에서 노동 시장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L1이 이제 새로운 고용량이 되고 그 L1을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생산함수에 집어넣은 거죠, 이게 지금. 집어넣으면 Y1이 생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Y1을 찍으면
단기 청구곡선 자체가 이거는 이제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시는 거고, 이건 이 자체는 단기 청구곡선을 우리가 도출한 것이고요. 근데 비슷한 그림인데, 이번에는 그림 딱 그림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P 원래 이제 청구곡선이 SASS였습니다. 그러면은 P0일 때 Y0를 생산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물가는 그냥 P0에 가만히 놔두고,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그 생산성 충격이 온 거예요. A0가 A1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가도 움직이면은 두 개의 효과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복잡해지니까 물가를 일단 P0에 고정을 시키고, A가 증가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물가를 P0에다 고정시키면은 물가는 P0고, F-L도 같고. 근데 A의 값은 A0에서 A1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위로 이동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이거는 이제 L1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는데, L1. 그 L1을 생산함수에 집어넣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원래 생산함수는 A 곱하기 FL이고, A0 곱하기 FL이고, A의 값이 변했기 때문에 생산함수도 변했죠.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생산함수도 A1 곱하기 FL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따라서 생산량은 고용량도 늘었고, 또 뭡니까? 생산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두개 효과가 겹쳐가지고 Y1이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그럼 그 Y1을 여기다 찍으면은 물가는 변함이 없는데 Y는 늘어났어, 이 점에 해당되죠. 그 얘기는 이총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뭐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다른 물가를 다른 물가로 수준으로 고정시켜 놔도 마찬가지로 다 오른쪽으로 다 증가를 할 테니까 총각 곡선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협의의 개념이 아니고, 이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평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다양한 요인들이 다 생산성 충격에 속해요. 여기 좀, 그래서 우리가 이 일단 생산성 충격의 예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생산성 충격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생산성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봤듯이 총공곡선을 뭐 장기든 단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총공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면 장기 총공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죠? 생산성 충격에 오른쪽으로 총공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 이거는 우리가 정의 생산성 충격 또는 정의 공급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 뭐, 여기에 대응시킨다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충격은 그것은 뭡니까? 수요 충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디맨드 샥이라고. 그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정의 수요 충격이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부의 수요, 네거티브 디맨드 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수요 충격에 대해서는 뭐 정의 수요 충격, 부의 수요 충격이라는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근데 공급 충격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positive supply shock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요. 정의 공급 충격. 그다음에 부의 공급 충격은 반대로 이제 총공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충격입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이제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기술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걸 좀 광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의 충격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부의 공급 충격은 생산성을 저해시키거나 또는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충격은 다 부의 공급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로 해석을.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거 잘못 들어갔어요. 노동에 대한 선호 체계 변화는 이건 좀 잘못 들어간 얘기고요. 물론 이것도 넓게 하면 넓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의 변화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야, 유가가 상승한다. 이 원유 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생산함수에 생산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원유라고 하는 것이 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재료로 쓰일 수 있죠. 많은 제품들이 원유나 또는 원유를 가공해서 얻은 그 제품을 가지고 나프타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중간 투입물로 해가지고 또 나온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꼭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리거나 뭐 운반을 하거나 이럴 때 뭡니까? 원유가 들어가지고, 그것도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원유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든지 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 단위당 생산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품 단위당 생산비를 낮추지는 않겠죠. 높이겠죠. 그러면 단위당 생산비가 높아지면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아, 생산비가 높아졌으니까 생산을 더해서 이윤을 늘리자.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생산을 더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뭡니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물을 더 늘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곧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일반적인 기업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비가 늘어나면은 이 기업들은 자신의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더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늘리거나 아니면 이윤의 손실 감소를 최소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생산비가 늘어나면은 생산량이 줄어드느냐 또는 총공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유가도 그렇고 그럼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생산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는 요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를 따져볼 필요 없이 그것이 뭡니까? 생산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충격이냐, 변화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탄소 관련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가지고 규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서 규제가 심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뭡니까? 이 규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감 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탄소 배출권 통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돈을 주고 팔아넘기든지, 뭐 그렇게 그것이 다 뭡니까? 기업으로서 보면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런 제도가 갑자기 뭐 9월 1일부터 도입이 됐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단기 총액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또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가뭄이 왔다. 날씨가 안 좋았다. 뭐 한참 농사철인데 비가 와야 할 텐데 비가 안 왔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총액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총액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이 특이한 게 노동에 대한 선호 체계 변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좀 약간 억지 추양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생산함수 쪽에 있는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생산성 충격이 생산비를 늘리는 충격이 노동의 공급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건 뭐 굉장히 억지 추양이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일하기가 싫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모형의 어디에서 그것을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A 곱하기 F 다시 L이
P라 뭐 이건 그냥 실질로 보더라도. 그다음에 원래는 HL이었잖아요. 일하기 싫어진 건 어느 쪽입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쪽의 얘기가 아니죠. 공급 쪽의 얘기죠. 그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더 주면,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HL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다른 변화가 없었는데도 지금 없었는데도 이렇게. 또 여기 숨어 있긴 하지만은 또 있습니다. 뭐 숨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K 바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K 바가. 아, 그렇지만 만약에 어제 오늘 사이에 지진이 나가지고 K 바가 좀 일부 10% 정도 손상이 됐다. 아, 이것도 뭡니까? 노동 한 사람당 더 적은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생산비가 올라가겠죠, 그죠?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생산 함수 쪽에서 이제 F-L 쪽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단 기본을 좀 어렵지만은 노동시장의 모형의 기본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고 왜 사람들이 노동하기가 싫어지느냐 뭐 이거는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일하기가 싫어졌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뭐 1년에 뭐 몇조 원, 몇십조 원이 생산될 수 있는 유전이 갑자기 발견되고 정부가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눠주기로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다 부자가 되죠. 그죠? 부자가 되면은 이전보다도 일을 적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웰스 이펙트.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다 분석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노동시장 뭐 내가 그냥 단기 종합 곡선 이렇고 정해 공급 충격 오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외워라 왼쪽으로 갔다 외워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지만은 노동시장을 소개한 것이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생산성 충격이 아닌데, 노동, 총업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명목임금 자체의 변화. 우리가 명목임금이 W바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이 고정되었던 명목임금이 이전보다도 올라갔다고 합시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바가, 그러니까 물가가 A점에서 원래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이 정도에서 만날 테니까 고용량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총업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명목임금이 올라서 비용이 오른 거나 유가가 올라서 비용이 오른 거나 전부 다 단위당 생산비가 올라가면 기업은 뭡니까? 무조건 축소제한적으로 가는 거예요. 축소제한적으로 간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건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P0로 정해져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내 생산비는 올랐어요. 단위당 생산비는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은 생산량을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올라가는 게 원래 평균 비용 곡선이 올라가는 게 원래 기업의 구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이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바로 그림에서 보겠지만은 이제 이 생산물 시장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에는 총수요 곡선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총수요 곡선은 두 개가 생깁니다. SAS가 있고
LAS가 있습니다. LAS는 여기 만나는 점이 항상 여러분들이 써줘야겠죠, 그죠? 만나는 점이 YF에 해당되는 점. 그럼 여기에서 총수의 곡선하고 총곡선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점이 있습니다. 이걸 ES라고 하고 이걸 ELR이라고 뭐 SR이라고 하는 것은 숏런이고 LR은 롱런이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단기 균형점, 장기 균형점. 아, 두 개의 균형점이 생깁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세 개 점, 저, 세 선이 우연히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단기 균형점하고 장기 균형점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은 케인스학파의 입장에서는 경제는 일단은 뭡니까? 단기 균형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 어떤 마찰적 요인 때문에 이거 좀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이거는 다 마찰적 요인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찰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총수의 곡선하고 단기 총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기 균형점.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은 경제는 점차 장기 균형점으로 이동을 해서 갑니다. 장기 균형점으로 이동을 해서 갑니다. 근데 사실 장기 균형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점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단기 총곡선 자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이쪽에 이동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은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커니즘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우리 모형에서는 마찰적 요인이 뭐였습니까? 명목임금의 경직성이었죠. W 바.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 있어서는 어떤 마찰적 요인 때문에 명목임금이 못 움직인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명목임금이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계약 모형을 생각해 보세요. 임금계약의 뭐 평균적인 기간이 한 2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시 임금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계약을 서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수급을 반영해가지고, 노동시장에 수급을 반영해서. 그럼 만약에 더 높은 임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또는 뭐더 낮은 임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쪽으로 가려면 더 임금이 낮아져야 되니까. 더 낮은 임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뭡니까? YF보다 Y가 작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노동시장이 균형인, 완전 고용 상태보다는 뭡니까? 더 실업자가 많은 상태죠. 노동의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 뭡니까? 명목임금이 또 실질임금이 떨어져야 됩니다. 실질임금이 떨어지려면 명목임금이 떨어져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약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뭡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약 때문에. W바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떨어지니까 계속 이 점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뭡니까? 노동자하고 기업하고 다시 이제 임금을 정해야 되는데 노동자 보기 저기 일부 노동자가 이때까지 이제 일을 못했던 노동자가 보기에는 아, 이거 이전하고 똑같이 정했다가는 내가 일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좀 싸게 써라. 난 임금 적더라도 나는 일하겠다. 그러면 그걸 기업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전에는 그 사람들 쓰고 싶어도 계약 때문에 못 썼어요. 이게 딱 쓰면은 값싸게 쓰면은 기존의 근로자들 계약 위반이다. 딱.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싸게 일하겠다는 노동자 있으면은 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균적으로 임금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W바라는 선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A에서부터 이쪽으로 만나는 점이 이동을 하니까 고용량이 늘어나겠죠. 고용량이 늘어나면 Y가 늘어나겠죠. 그게 단기 총곡선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하면 끝나겠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연봉임금을 낮출 이유가 없을 때까지 이동을 해야지 끝나겠죠. 물론 뭐이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충분한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쪽으로 장기 경영점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하는 요인은 마찰적 요인이 장기에는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 그림이 있었네요. 똑같은 그림이 있었네요. 자, 몇 가지 이제 정책을 해볼 텐데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만 딱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통화 정책 해보겠습니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호목으로 아마 과제로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공급 충격. 총공급 충격. 뭐 정해 총공급 충격을 하면은 부의 총공급 충격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지금 아마 요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또 같은 그림이에요 사실. 자, 요거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잘못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걸 그리게 될 거예요. 한네 개, 그림 네 개를 이렇게 같이 그립시다. 여기다가는 뭘 그리냐면 ISLM을 그릴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ASAD를 그릴 거고, 여기다가는 생산함수를 그릴 것이고, 여기다가는 노동시장을 그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축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Y고, 이거는 I고, Y고, P, 이거는 L이고, Y고, L. 이거는 이제 대문자, 명목임금으로 된 노동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는 장기 총액 곡선을 그림을 그리고요. 하나 그리고요. 단기 총액 곡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그리겠습니다. LAS, SAS, AD. 여기는 당연히 YF겠죠. 이때 여기 해당된 물가를 P0라고 했죠? P0고 요 점을 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 그림들이 다 컨시스턴트 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요쪽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IS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다 LM을 그려야 되는데 LM은 뭡니까? 요거는 살짝 이렇게 좀 LM을 그려야 되는데 현재 이 LM이 이렇게 이제 그래. LM은 우리가 위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P분의 M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죠? M은 M바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P는 뭡니까? EP0를 집어넣는. EP0를 집어넣었을 때 둘이서 만나는 점에서의 총 수요가 뭡니까? YF죠, 그죠? 그러면 P0일 때 물가가 총 수요가 YF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P0일 때총 수요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AD 선까지의 거리죠. 거리. 이 거리가 해당되는 게 YF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제대로 그려졌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생산함수는 A 곱하기
FL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YF가 먼저 생산이 돼야 되니까 YF를 여기라고 할까요? YF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위에다 그리지 뭐. YF를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만 여기가 이제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고용량이니까 LF라고 하고요. 이걸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일단은 W반은 여기에 있고요. W반은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곡선은 P AF-L인데 이 P가 이 P0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P0.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반드시 그릴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 뭐 만약에 그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명목 임금이 이렇게 경직적이지 않다면은 노동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당연히 뭡니까? 이 만나는 데가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현재 뭡니까? 이 점에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P0, HL. 네. HL. 물론 이거는 우리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명목임은 경직적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점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점에 해당되는 점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M바가 증가하는 충격이 온다고 합시다. M바가.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한다고 합시다. 다른 조건들은 다 일정해요. 다른 외생적인 조건들은 일정하고, 팽창적인 어떤 충격적이죠. 통화팽창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네 개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ISLM부터 건드려야겠죠. 그죠? ISLM 모형 중에서 무엇을 건드려야 됩니까? LN 곡선 당연히 건드려야겠죠. LN 곡선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LN 곡선의 위치가 실질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건드리는 건 뭡니까? LM의 물가는 그냥 P0로 놔두고 통화량은 뭡니까? M바 다시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 물가는 똑같은데 M이 증가했으니까 LM은 연합니다. LM의 P0의 M바 다시가 LM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해야겠죠.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LM 곡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만나는 점이 이제 이 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G라고 불렀네요. 그죠? 책에서. 자, 그럼 이 G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물가가 LN 곡선은 물가가 P0일 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P0일 때 둘이서 만나는 점, IS하고 LM이 만나는 점에서 내려와서 이 Y의 값이 뭡니까? 총 수요죠. 그죠? 이걸 우리가 Y 제로라고 부릅시다. Y0. 그럼, 자, 물가가 P0일 때 총수요가 Y0가 됐어요, 이제는. 네. 그러면은 물가가 P0일 때 총수요가 Y0 쭉 내려옵니다. P0 쭉 와가지고, 요 만나는 점이 요 G에 해당되는 점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G가 여기 있는데. 네. 물가가 P0일 때 총수요가 Y0에 해당되는 그 점이 G라고 하는 건 뭡니까? 총수요 곡선이 이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총수요 곡선이 그냥 있질 않고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팽창적인 통화정책 쓰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에게. 예. 이 점을 지나도록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게 이렇게 길기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 해서 AD
다시라고. 그러면 다른 건 변함이 없어요. 그 공급곡선은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충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뭐 선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봐야 될 거는 뭡니까? AD 다시라고 하는 노란색 선. 근데 문제는 공급곡선이 이전하고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만나는 점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생겼어요. 하나는 숏런 이퀼리브리엄이고 하나는 롱런 이퀼리브리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이정으로 갔다가 장기적으로는 이정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시간 순서대로 따져서 우리가 단기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정을 먼저 F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경제는 이 F점으로 가게 됐습니다. F점으로. 그러니까 총수 이 G점을 구한 거는 총수의 곡선에 이만큼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G점을 구한 것이고요. 실제로 경제는 두 우상향하는 SAS하고 이게 만나는 데니까 F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F의 상태를 여기서도 다 표현을 좀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표현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F에 해당되는 요 점이 P1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 F점은 뭐냐면 물가가 P1일 때 이건 Y0였고요. F에서의 Y를 Y1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와서 Y1. 이것도 올라가서 이게 Y1이에요. 쭉 올라갑시다. 이것도 Y1에서. 그러면 물가가 P1일 때는 총수요가 Y1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이 Y1에서 만나야 됩니다. 요 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LM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여기다 좀 빼서 쓰겠습니다. LM인데 이 LM은 뭡니까? 통화량은 M바 다시로 늘었고 물가는 뭡니까? P0보다는 더 올라가서 P1이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왼쪽으로 LM 곡선이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요 점도 F점이 되겠죠. F점. 자, 요거는 총 수요에서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요쪽, 총 공급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P1에 A에 F-L. 물론 공급 곡선도 올라가고 싶은데 뭡니까? 이거는 올라가봐야 실현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임금 계약 때문에 W 바 이상으로. 그러니까 공급 곡선 그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은 W 바입니다. 여전히. 더블유파예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급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더블유바 수평인 공급곡선하고 이동을 새로 이동한 수요곡선이 만나는 요점에서 일어납니다. 요점이 F점에 해당되죠. 내려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로 Y. Y1에 해당됩니다. Y1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가가 P1일 때 단기 총공급이 Y1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가 물가가 P1일 때 만나는 점에서 고용이 결정되고 그 고용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Y1이다. 그래서 공급 쪽도 이제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단기 균형입니다. 단기 균형점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죠. 왜? 임금 계약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원래는 물가가 P1으로 오르면 이게 얘네들 이렇게 있거든요. 공급곡선이 수요곡선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공급곡선도 P1에 HR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뭡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고용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뭡니까? 지나치게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태죠. 완전 고용보다도 어떻게 더 고용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
실업의 정의, 완전 고용의 정의에, 정의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 중에 거기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완전 고용인데, 이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임금이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자라든지 실업자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마찰적 실업 개념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네, 안 했지만, 하여튼,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뭐, 나도 새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저쪽도 나를 테스트, 평가도 해봐야 되고,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저 사람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임금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뭡니까? 이 임금이면 뭐 난 사람을 더 써도 괜찮아. 더 써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업자는 분명히 있어요. 마찰적 실업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일자리는 이 사람들 쓰려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전보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에 차 있는 게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똑같은 직장 탐색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똑같다 하더라도 뭡니까? 일자리가 워낙에 지금 많으니까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만큼 뭡니까? 빨리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고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업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완전 고용 상태보다도 더 어떻게 고용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 또는 실업의 완전 고용의 정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실업자가 있다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실업 완전 고용이라는 것을 실업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이게 더 늘어 고용량이 더 완전 고용보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뭡니까? 그 상태는 어느 정도 과열 상태,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것이 좀 그래서 이게 이제 됐고요. 이제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과열인데 왜 과열인 이유가 원래는 이 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장기 임금 계약이든지 하여튼 명목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임금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쉽게 왜 고용량이 늘어나느냐, 물가는 P1으로 올랐는데 기업이 주는 임금은 W바에 고정돼 있으니까 1인당 기업이 주는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떨어졌잖아요. P0분의 W바에서 P1분의 W바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사람들 더 많이 쓰려고 그러고 더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생산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전보다 임금이 싸졌으니까. 실질 임금이 싸졌으니까. 명목 임금은 변함이 없지만 실질 임금이 싸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인데 이제 이게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명목 임금의 경직성이 슬슬 풀리는 거죠. 명목임금이 슬슬 신축적이 되죠. 어떤 방향으로 신축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게 새로운 총수요 곡선. 어떤 공급 충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총업 곡선이 이동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 총업 곡선. 여기까지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2-라고 부르겠습니다. 2-에 해당되는 이 가격을 P2라고 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점이 또 이 세 그래프에서 어떤 서포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점을 한번 서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2-점 이제 뭐냐 하면 일단은 물가가 P2일 때 총 수요가 YF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P2일 때 총수요가 YF니까 IS하고 LM이 만나는 것이 YF에서 만나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LM 곡선이 뭡니까? 여기서 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갔는데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가서 P2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 하얀색하고 같이 만나야 됩니다. 이걸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일단 이건 요까지만 딱 놔두고 다시 일로 이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요쪽이죠. 물가가 P2로 올라갔다. 물가가 P2로 올라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P2에 A 곱하기 F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P2에 해당되는 HL을 이렇게 그릴까요? P2에 HL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계약되는 명목임금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W 받아시고. 왜냐하면 이 점이 바로 뭡니까? 명목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일 때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균형점이잖아요. 그 균형점이 달성됐다는 얘기죠. YF가 됐다는. 그리고 이건 내려와가지고 LF일 때 YF니까 뭐 이건 YF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급 쪽은 이렇게 됐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물가가 이렇게 됐다. LM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래하고 겹쳤다는 건데요. 근데 이 그때 이 오른쪽이 다릅니다. 이 빨간 선에 해당되는 LM은 M이 M바가 아니고 M바 다시죠. 근데 물가는 뭡니까? P2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하고 원래 값이 같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거 아니에요? P0분의 M바 equal P2분의 M바 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P0분의 P2를 이렇게 쓰면은 넘기고 넘기면 M바분의 M바 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가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것만큼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은 뭡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장기에는 어떻습니까? 장기에는 이 YF는 뭡니까? 이거는 Y는 실물로 우리가 측정한 것이죠. Y는. 그래서 장기가 고전압화 세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고전압화 세상에서는 또는 케인스압화도 장기에는 통화정책은 실물변수에는 영향을 못 주고 오로지 뭡니까? 명목변수, 물가만 통화량이 증가한 그 비율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야지만 실질변수가 변함이 없죠. 만약에 통화량은 20% 늘어나는데 물가는 10%만 올랐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건 실물 변수에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장기에는 장기나 또는 고전압화 세상에서는 통화 정책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 물가는 명목 변수죠.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고전압화 따로 뭐 얘기를 배우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고전압화의 화폐 중립성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고전압화라면은, 이 모형이 고전압화 모형이라면은, 여기서 일로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LM은 바로 여기 머물러 있겠죠. P2로 되면서. 그때 이런, 단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Y는 변함이 없고, YF에서. 물가는 명목변수니까. 통화량 증가한 것만큼 똑같은 비율대로 물가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그러니까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다이코토미라고 하는. 다이코토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이코토미는 이거는
실물 부문하고 화폐하고 화폐 부문이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이쪽 명목 변수의 변화는 명목 부문에 영향을 주고 이쪽에 영향을 못 주고 실질 부문의 충격은 또 이쪽에만 영향을 주고 이쪽에 영향을 못 주고 이런 것이 이제 다이코토미라는 얘기예요. 뭐 고전학파 세상에서는 양 두 개가 다 성립이 됩니다. 원래는 뭐 근데 이런 너무 뭐 이 복잡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케인즈학파의 세상뿐만 아니고 고전학파의 세상 뭐 세상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SAS가 없고 그냥 LAS만 있으면 이게 고전학파의 세상이니까 LAS가 아니고 이제 고전학파에서는 LAS에서 L자를 떼버려야죠. LAS하고 SAS의 구분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수직인 청구곡선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뭐 굳이 우리가 내가 다 얘기를 안 해도 고전학파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뭐 이것처럼 그림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을 텐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공급 충격을 하겠습니다. 총공급 충격은 우리가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일 샥, 유가가 지금 유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포지티브 서플라이 샥인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 부분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린 것 같은 네 개의 그림을 아주 매끈하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네 개를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시작은 이제 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YP고 SAS YF AD P0로 올려가지고 YF에서 ISLM이 끝났네. 여기는 W 바 이렇게 주어져 있고 P0 F-L이 되고 여기 와서 LF고 A 곱하기 FL이고 여기는 이제 A0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가 YF가 되겠죠. 경우에는 YF고 여기 2점이라면 다 이제 E에 해당되는 점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경자는 처음에 2점에 있는데 A의 값이 이제 올라갔다고 합시다. A0에서 A1으로.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A0가 A1이 되니까 A1에 F-L이 되죠. 자, 물가 뭐 P0에 그냥 고정시키고요. P0에 고정시켰는데 아 이거 A를 빼먹었네. 여기 A가 있잖아요. A0. 근데 A0의 값이 A1으로 올랐으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P0에 A1에 F-L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죠. 여기가 내려와서 L1이라고 할까요?
L1이라고 하고 L1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Y1이라고 합시다. 이게 꼭 L1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뭐 L1이라고 하고 합시다. L1.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어떤 상태에서 그려졌습니까? 물가는 P0에 고정시키고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생산량을 우리가 도출했더니 생산량이 Y1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기, 이 Y1은 뭡니까? 단기 총호곡선, 단기적인 총호곡을 말하죠. 그러니까 P0일 때 Y1으로 변했어요. P0일 때, 미안합니다. 지금 A가 올라가는 경우를 지금 그림으로. 에이가 줄어드는 경우를 체크하고 맞추기 위해서 나는 쉬운데 여러분은 좀 난리가 나겠네. 에이는 이렇게 줄어들었고 처음부터 잘못 그렸네. 그러면 A1에 FL이고 요거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P0에 A1에 F-L입니다. 만나는 점이 L1이고 L1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L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Y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Y1 줄어들. 그러면 P0일 때 Y1이니까 Y1을 여기라고 하면 Y1 이렇게 올리면은 요 점이 단기 총호곡선이 지나가야 되는 점입니다. 단기 총호곡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때는 그림이 복잡한 게 단기 총호곡선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장기 총호곡선도 이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A가 변할 때는 단기, 장기가 다 변한 YF 자체도 변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두 개를 같이 막 그림을 그리면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단기 총곡선만 이렇게.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이제 G에 해당되는 점이고요. G. 요 점이죠. 요 점이 G. 요 점이 G에 해당되는. 실제로 단기 균형은 G가 아니고 SAS 다시 하고 AD가 만나는 요 점이죠. 이게 이제 F점이죠. 이 F점을 원래 균형점인 이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E하고 F를 비교해보면 이게 단기 균형점이고 원래 균형점이죠. 이게 부의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 왔을 때는 경기 후퇴가 오면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이건 뭐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현상하고 경기 후퇴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 공급적 충격이 아닌 수요 충격으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수요 충격만은. 그래서 이 공급적 측면을 반쪽을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처음에 케인스학파의 이론 가지고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일 샥이 왔을 때 지금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1970년도에 또에 그 오일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유가가 점프를 했거든요, 크게. 그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일 샥이라고 하고, 그 오일 샥이 바로 이제, 이 우리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갔는데 두 개가 같이 나타나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 후퇴가 발생한 것을 케인 사파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만이나 이런 마니터리스트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RBC 그러니까 쪽에 세고전학파나 이런 쪽한테 이제 밀리는 거죠. 또 정책 대응도 뭐 여기서 바로 정책 대응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장기 균형으로 빨리 갈 수 있다면은 정책 대응할 필요 없는데 한동안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대응해야 된다. 근데 정책 대응을 해야 될 때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 뭡니까? 수요 쪽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뭡니까? 얘기했던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근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총수요를 움직이는 정책이었죠. 효과가 있든 없든 뭐 IS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총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하려면 뭡니까? 이쪽으로 보내려면 AD를 이렇게 AD를 이렇게 또 가도록 AD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는 좋아지는데 물가는 뭡니까? 더 올라가게 되죠. 일부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취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경기 나빠지는 건 막았지만은 인플레는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정책을 취해서 그랬고 반대로 이제 이 물가 쪽을 막아야겠다 이걸 중시하는 나라 오히려 뭡니까? AD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켰겠죠. 통화량을 줄였겠죠. 그러면은 물가는 피제로로 원래 다시 돌아가지만 그래서 AD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물가는 피제로로 돌아가지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죠. 이런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 1차 세계대전 때 직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독일은 방어를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나라고 독일은 이쪽 스탠스를 취했어요. 또 어떤 나라도 뭡니까? 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든지 심한 인플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 만약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이 경제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경제 F에 있는데요. 장기균형점이 여기라면 일로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장기균형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장기 총옥 곡선도 이동을 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이동 안 했겠죠. 네거티브 서퍼에 살고 왔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했겠죠. 근데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이것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여기서 핀포인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도 왼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도 적게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스피시파이하지 않은 모형에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을 여기다가 LAS를 오버랩을 해가지고 뭐 그리는 것이 조금 좀 주저는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가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LAS가 여기라고 하자. 이 정도 있다고 하자. 새로 가는 LAS.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가 저기 YF 다시고요. 이 YF 다시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요점이죠. 요점에 해당되는 게 뭐 P0도 마찬가지입니다. P0 이거 어차피 마찬가지. P0 A1F-L이고 우리가 원래 여기를 지나가는 이게 있었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상적인 P0의 HL이고요. 그럼 만약에 노동시장에서 명목임이 경직적이지 않고 신축적이라면 균형이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났겠죠. P0 A1 F다시 A라고 P0 HA라고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LF의 다시가 되고요. 그죠? LF의 다시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노란 선에서 이렇게 가져간 게 YF의 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YF 다시가 Y1보다는 크고 YF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렇지만 이게 요거보다 크고 작은지는 사실은 그림을 그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여기는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그러면 경제는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가는 과정에서 단기 총구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있다는 겁니까? 떨어져 줘야겠죠.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고정됐던 명목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렸네. 네. 우연히 그렸지만 잘 그린 것 같네요. 컨시스턴트하게. 근데 이런 식으로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겹쳐서 그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적으로 LAS가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공업 충격이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 왔을 때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경제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장기 균형이다. 그러면 다시가 YF보다 작아졌으니까 이것도 뭐 경기 침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A0 유가가 인상된 상태, 즉 A0의 값이 A1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완전 고용. 새로운 완전 고용. 이거를 오히려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경제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고용의 정의를 우리가 일부 실업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가 그거조차 없애려고 정책을 쓰다 보면은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완전 고용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올라가지고 벌써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만큼 그렇게 많은 고용 사람들을 고용하고 많은 생산을 하는 그런 완전 고용 상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예,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이거 아마 좀 처음 여러분들이 이거 봤으면 아마 상당히 좀 복잡할 텐데 예, 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여러분 물어보니 아까 답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뭐 공부한 수준이 좀 따라와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져서 그림을 그려보면 예, 이해할 수 있어요.